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거는 여러 가지 초상화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얼굴을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로 다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외워두시고 응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원리와 그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조그맣게 오늘 사용할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을 그려주세요. 이 원이 얼굴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턱이 붙어야 돼요. 턱을 붙일 때는 사람마다 턱이 다르겠죠? 근데 일단 이 턱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얼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턱, 그리고 나서 눈, 코, 입을 붙일 때는 원을 사용할 거예요. 원, 눈, 그리고 코, 코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입술은 원, 그리고 눈썹은 원하는 곳에 붙이시면 돼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그리기 너무 어려울 때 이 원리를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처음에는 원을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얼굴을 그려주시고 원하는 턱의 모양을 붙여줍니다. 이게 더 날카로울 수도 있고 더 뭉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을 사용해서 눈의 위치를 그려주는 거예요. 원을 그릴 때 눈이 양쪽으로 길면 가로가 긴 원을 그리고 눈이 좀 작으면 조금 조그만 원을 그리시고 코를 그리실 때 코가 크면은 다이아몬드를 크게 그리시고 코가 작으면 작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입술도 작으면 작게, 이거를 사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턱을 그릴게요. 저는 약간 4분의 3 앵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턱을 그립니다. 처음에 얼굴, 그 다음 턱, 그 다음 눈, 눈의 위치를 그렇게 크지 않게 적당하게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의 위치, 그리고 눈썹,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코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눈에 가깝게 그려도 되고 눈에 멀게 그려도 돼요. 그리고 입술은 이 코와 턱 중간에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입술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귀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대로 그리셔도 되고요. 머리카락도 원하시는 대로 그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디테일하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눈, 코, 입 정도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린 가이드라인 안에서 얼굴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입술을 두껍게 표현한다고 했으니 입술도 두껍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턱 외곽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마의 길이도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겁니다. 결국 이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눈, 코, 입 묘사를 하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해보세요. 대체로 눈, 원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이 다이아몬드를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더 심플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응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턱을 그릴 거예요. 이번에 턱은 방금처럼 좀 날카롭지만 얼굴을 조금 더 길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턱을 여기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평소보다 턱을 길게 만들어 볼게요. 턱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 코, 입을 넣어야겠죠. 눈은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을 그리고 저는 코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코를 평소보다 길게 할 거니까 조금 더 길게 다이아몬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입술은 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조금 독특하죠? 원리는 다 똑같은데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얼굴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리고 눈썹은 눈에 좀 붙여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마는 좀 좁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도 양쪽에 그려볼게요. 지금 원에 턱, 그리고 눈 원,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입. 방법은 다 똑같은데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얼굴이 아예 달라지죠.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치 안에서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이 위치 안에서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눈 그리는 법은 워낙 각자가 다 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목구비에 맞춰서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초상화들을 더 많이 응용해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하기 전에 눈, 코, 입을 조금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고 지금 충분히 눈, 코, 입은 적당히 잘 그리지만 여러 가지 얼굴을 다양하게 그리기가 힘드시면은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